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자, 오늘 게스트 계십니다. 댓글 빨리 읽고 오늘 모신 게스트를 소개하겠습니다. 마강님, 여행 준비의 기술을 읽었습니다. 여행 준비는 자기를 알아가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얼마 전 강릉에 갔을 때 커피 성지라는 곳에 다녀왔거든요. 제가 커피를 좋아해서요. 그곳이 제일 좋았던 건 JYP님이 책에서 말한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가보지 못한 곳이 수두룩했지만 책을 읽으며 힐링되었어요. 별도 찍어보겠습니다. 좋은 책 써주셔서 고맙습니다. 정말 책 쓰는 사람은 이런 맛에 또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네, 기쁘시겠어요. 네. 제가 픽해가지고 골라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커피 성지라는 그 곳들이 여러 개 있는데 저도 얼마 전에 강릉 잠깐 가서 커피 한 잔 먹고 왔죠. 네, 그 진소라님께서 JYP께 질문을 던지셨는데요. 애정하는 JYP님, 저는 북데이 일삼을 함께 하고자 인별그램 가입해서 해시태그 열심히 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시태그 북데이 일삼으로 올려진 게시글 중에 JYP로 추정되는 글이 없어서 댓글 남겨봅니다. JYP님도 북데이 일삼으로 사진을 올리시는지요? JYP님이 초반 활동을 열심히 해주셔야 주창자로서 이름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자, JYP는 네, SNS를 하지 않기 때문에 하여튼 저 몰래 저 여기저기서 압력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네. 해시태그 북대 일상으로 본인은 안 올리는 겁니까? 그게 좀 그래요. 네. 그러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주창자가 뭐 안 올릴 수도 있는 거지 뭘. 아니, 자기가 뭔가 실천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같이 하자라고 해서, 야, 북대 일상 캠페인은 사우스 코리아에 있는 JYP라는 인간이 처음 시작했다라고 뭐 어디 위키에 위키에도 오를 수 있고 그런 거지. 아니, 원래 저 의사들이 하는 말은 따라하고 뭐 행동은 따라하지 말라고, 그거랑 상관없구나. 여기서 지금 자기 그 장명성에 있는 의사 면허를 지금 들이미는 겁니까? 네, 갑자기 넘어갑시다. 줄리님, 유튜브 영상 보느라 책 안 본 지 몇 달째인데 오랜만에 돌아온 책걸상에서 다시 독서의 즐거움을 찾네요. 빛의 현관 시작부터 좋아서 감사하면서 읽고 있습니다. 또 하나 고마운 건 딸이 출근하면서 지하철에서 책을 읽는데 책걸상에서 추천한 모던 피플, 작은 불씨는 어디에나, 인수공통 전염병 등 너무 모두 좋아해서 참 감사하답니다. 네, 네, 줄리님 그리고 줄리님 따님 모두 감사드리고요. 야, 요즘 지하철에서 책 읽는 분 별로 없는데. 네, 저는 책 읽으면 일부러 이렇게 가까이 다가가가지고 어떤 책 읽는지 꼭 한번 확인. 혹시 그분이 날 알아보지 않을까 이런 헛된. 아니요, 전혀 그런 건 아니고 너무 궁금해요. 지하철에서 저분이 저렇게 열심히 책을 읽으시는데 어떤 책을 읽고 있는지. 네, 나빌레라님, 호호호, 요번 여름휴가 때 읽으려고요. 설레네요. 2017년 것부터 여름휴가편만 따로 다시 들어봤는데 그래도 최신작이 좋을 것 같아 픽했습니다. 심플플랜 읽었거든요. 실패 없는 책 꾸미 하게 해주셔서 항상 감사드립니다. 플라님, 이런 방송도 좋습니다. 책 선정 스토리도 재밌고 덕분에 읽고 싶은 책 두 권 줍줍 했고 YG님 뒷담화에는 빵 터져서 즐거웠습니다. 저도 책을 읽을 때 저자의 나이와 전문성을 참고해서 수용합니다.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분야일 때는 가볍게 훑는 책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흥미 혹은 의구심으로 더 진지하게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 76년생 유발 하라리. 괄호 안에 들어있네요. 작품 전문성 지적 방송도 원합니다. 줄리안 반스 연애의 기억 저도 찬성합니다. 이거 우리가 저 어쩌다 버린 책들 예, 그 방송편 들으시고 남겨주신 댓글이군요. 네, 야호 땡땡땡땡님께서도 방송 듣다가 댓글 남겨요. 유발 하라리 까는 특집으로 방송해 주시면 무척 흥미로울 것 같은데 어떻게 안 될까요, YG님? 네, 안 됩니다. 왜 안 되지? 우리가 읽은 지 너무 오래됐죠. 아, 그렇기도 하고. 이게 또 유발 하라리는 좋아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깔려면 진짜 정색하고 까야 되는데, 아, 그러기에는 이 책걸상이라고 하는 플랫폼이 그렇게 어울리는 것 같지는 않아요. 나는 유발 하라리 재밌던데 까라고 하면은 뭐. 아니, 유발 하라리 재밌죠. 유발 하라리가 재밌는 건 하라리를... 설 책이나 말이 재밌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난 설 분은 재미없던데 유발은 재밌던데. 유발은 저는 글로벌 설이라고 생각해요. 재미는 있는데
까겠다고 하면 들어줄 용의는 있고 내가 깔 능력은 안 되고 뭐 이런 사람입니다. 커피 네. 조아님, 마음 맞는 친구들끼리 수다 떠는 분위기여서 너무 즐겁고 그런 자리가 너무 그리워지네요. YG님은 지난 방송에서는 장유진 작가님을 질투하시더니 이번에도 크크 책걸상 듣기 시작한 이래로 올해 제일 책 진도가 안 나가는데 이번 방송에서 소개한 한순간에로 다시 힘내봅니다. 유튜브 라이브 기대됩니다. 네. 오? 유튜브 라이브 한다고 우리가 예고를 대충 했었죠, 지난번에. 예고를 대충 했었죠. 잠시 후에 게스트 소개 후에 유튜브 라이브 관련해서 공지사항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EDUUU님 상반기 결산 방송 역시 들으시고 한 달에 한 번씩 이런 방송 해주세요. 두 분도 책 부담 덜고 하고 싶은 책 얘기 마음껏 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듣는 입장에서도 뒷얘기 이런 건 늘 재밌어요. 몰랐던 책 작가도 많이 알아가네요. 유튜브 생방송 기대할게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채땡땡땡땡님께서 펀딩 때 소액으로 참여하느라 유튜브까지 참여는 못했는데 시청료 추가로 내고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EDUUU님 저도 찬성이요. 많이 참여할수록 북적거리고 재밌잖아요. 진공상태님 헉 나도 보고 싶다 등등. 그 저희가 지금 소개하지 않은 댓글에도 카페에서는 나는 그때 티켓 안 샀는데 유튜브 라이브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고민 많이 하시더라고요. 혹은 그때 펀딩하는 걸 몰라가지고 참여를 못했다라는 분들도 있고요. 자, 너무 오래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요 대목에서 오늘의 게스트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근 자본주의 키즈의 반자본주의적 분투기라는 재미있는 제목의 책으로 나타나신 이혜미 기자님. 이혜미 기자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국일보에서 기자로 일하고 있는 이혜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혜미 기자님. 그 요즘 이제 책 두 번째 책이지만 네, 네. 지난번 책은 좀 취재해서 쓴 네, 네, 네. 기사를 모아 놓은 것 같은 뭐 이런 느낌이었다면 요번 책은 이제 진짜 에세이잖아요. 맞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막 작가님 이렇게 불러 주는 경우가 좀 있죠. 그렇죠. 네. 특히 출판계 쪽에서는 이제 매일 보내실 때마다 작가님 붙인데 아직까지도 너무 낯설. 너무 낯설죠. 너무 낯설고 네. 네. 꼭 기자로 정정해서 보냅니다. 아. 네. 한국일보에서는 주로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아, 지금은 커넥트 팀이라고 독자와 이제 뉴스룸을 연결하는 네. 새로 신설된 팀에서 전략 관련 업무를 하고 있고요. 아, 일종의 기사는 안 쓴다는 뜻입니까? 기사는 올해는 안 쓰고 있어요. 올해는 안 쓰고. 일종의 전략기획실 뭐 이런 거군요. 네, 전략팀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전략하는 업무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기본적으로는 약간 실험하는 업무 왜냐면은 언론사가 독자들에게 다가가는 그런 게 노력이 되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 방금 소개해 주신 댓글 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진성 청취자분들 같은 이런 독자들을 우리도 만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실제로 이혜미 기자가 개인 뉴스레터 서비스인가요? 아, 회사 안에서 사이드 프로젝트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회사 그 잠깐 네. 소개해 주시죠. 아, 감사합니다. 저 지금은 허스토리라고 해가지고 젠더 뉴스레터를 매주 목요일 아침에 발행하고 있고요. 2030 여성들이 일단은 타깃이기는 한데 한 주간의 어떤 뭐 다양성 이슈, 여성 이슈, 페미니즘 이슈 이런 것들을 젠더 관점에서 풀이해서 보내드리는 그리고 또 젠더 컨텐츠를 이제 큐레이션하기도 하고요. 그런 뉴스레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 그 뉴스레터에는 자체적으로 그 레터에 처음 소개되는 컨텐츠도 있고 이미 소개됐던 것도 있고 뭐 이런 식입니까? 기본적으로는 한국일보의 젠더 다양성 콘텐츠를 큐레이션을 하는데 요새 같을 때는 정보가 너무 파편적으로 소비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맥락을 읽기 어려울 때가 많아서 그 맥락을 제가 해설하는 식으로 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고 나름 여성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네, 인기가 있다고. 그 젠더 뉴스나 다양성 뉴스를 큐레이션도 하고 그 뉴스에 대한 해설까지 덧붙여주는 네, 그런 네, 이메일 네. 서비스군요. 네네네. 네. 그 뉴스레터 이름이 허스토리. 네. 그 어떻게 한번 받아볼 수 있어요? 그것은 한국일보 홈페이지에 가시면은 이제 뉴스레터 구독하실 수 있는. 게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구독하시면 되고 마치고 제가 손수 구독하시는 기도로
네, 스마트폰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그 홈페이지에 가면은 한국일보 뉴스레터가 여러 종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중에서 제가 구글에 지금 한국일보 허스토리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한글로 바로 떠요. 네, 상단에. 네.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을 한국일보. 해야 되죠. 아. 어떻게 접근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냥 검색창에 한국일보 허스토리 치세요 이렇게만 말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영업력이 좀 떨어지시네요. 그러면 네. 제가 방금 클릭을 해봤더니 구독 신청하기에 이름 이메일 바로 넣도록 그거만 넣으면 됩니다. 네네. 아 감사합니다. 아. 그 허스토리라고 하니까 네네. 아주 오래 전에 한 거의 한 20년 전에 한겨레에서 맞아요, 맞아요. 나오던 맞아요. 잡지가 맞아요. 있었죠. 조금 몇 번 나오다가 망했잖아요. 네. 오래 나왔나? 얼마 안 나오다가 망했던 걸로 아는데. 오래 가지는 못했어요. 네네. 기억에. 과거에 있었다 정도로. 네네. 그거 처음 나왔을 때 업계에서 이거 안 될 거다. 상간 초반에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꽤 있었어요. 그래서 왜 안 되냐 했더니 이름이 별로다. 아 진짜요? 헛소리를 연상시킨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같은 이름을 쓰는 뉴스레터 만드는 분 앞에서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은 후회가 밀려오네요. 네, 죄송합니다. 거긴 좋은 내용이 많죠? 2013년 11월에 창간했었네요. 아, 예. 2013년이요? 아, 2003년. 그럼. 2003년 11월에. 네. 맞아요. 되게 오래된 이야기였습니다. 네. 그 지금 한국일보에서 만드는 허스토리에는 헛소리 없고 아주 알찬 좋은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는 것으로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국일보에 매주 목요일 아침에 배달되는 허스토리 뉴스레터도 관심을 가져보시고요. 사실 이혜미 기자는 그 까인 책, 까인 저자죠. 우리가 게스트로 한번 섭외를 하려다가. 기억 안 나요? 우리가 섭외했는데 까였었다고? 까였었죠. 그 오늘은 왜 부른 거야? 그럼. 우리 한 번 까이면 맘상해서 안 부르잖아. 아 그래도 한 번 또 제안을 해본 거죠. 왜냐하면 아, 전작이 우리가 섭외를 했었나요? 섭외를 했었어요. 그 JYP가 잘 까먹거든요. 그 2020년 2월에 착취도시 서울이라고 하는 그 2019년에 이혜미 기자가 정말 엄청난 프로젝트로 그 화제가 된 기사를 화제가 썼었고 네. 그 기사에 앞뒤 맥락, 뒷얘기, 뭐 취재 후기 등등을 다 엮어가지고 이 착취도시 서울이라고 하는 책을 펴냈었고 이제 그 책이 장안의 화제가 되어서 그 시점에 섭외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정치팀으로 딱 정치부로 딱 옮겨갔던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2020년 상반기에 선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선거 때문에 도저히 개인 시간을 빼기가 어렵다 혹은 약속을 하더라도 그 시간에 갈 수 있을지 없을지를 모르겠다 지킬 자신이 없다 예, 라고 그러니까 책은 내놓고 책도 화제가 되고 있는데 정작 저자는 프로모션 활동을 거의 하지 못하는 네, 맞아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그때 거죠. 그때 몇 년 전에 책걸상 섭외를 거절했던 거 기억은 하십니까? 몇 년 전 아니고 작년이긴 한데요. 작년입니까? 네네네. 네. 기억은 하세요? 네네. 그래서 오. 너무 죄송한 마음에 이번에는 덥석 아하. 네. 그 지난번 책이 네. 그 지금 책은 뭐 얼마 안 됐으니까 사람들이 잘 모를 텐데 지난번 책이 이제 큰 화제가 됐는데 그 얘기 좀 해주시죠. 어떤 부분이 저 화제가 됐었는지. 네, 이 착취도시 서울은 사실 그 2019년에 한국일보에서 이혜미 기자 기사가 나왔을 때부터 이미 야 우리나라에도 이런 기사를 쓰는 기자가 있구나. 그리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그 기사를 작성하는 그 이제 방법론에 대해서도 화제가 됐었고 그리고 그 내용도 너무나 충격적인 내용이어가지고 굉장히 뭐 언론계 안팎에서 화제가 많이 되었었는데 제가 기억하는 맥락을 대충 설명을 해보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서 흔히 쪽방촌이라고 불리는 곳들이 몇 곳이나 있죠? 군집을 이루고 있는 곳은 네 군데. 네 군데 있죠. 네. 그 중에서 이혜미 기자가 주목한 동네가 어느 동네였죠? 사실은 네 군데를 다 다루기는 했는데요. 책이든 기사든. 근데 조금 라포를 형성하면서 자주 방문했던 곳은 창신동과 네. 그다음에 서울역 뒤에 있는 동자동. 네. 그러니까 창신동, 동자동에 있는 쪽방. 그 두 군데 말고 또 나머지 두 개는 어디 있습니까? 그 종로 상가 쪽에 금빵 많은 데 있잖아요. 네네. 거기 돈이동. 그리고 영등포역 근처에 영등포 쪽 방촌 네.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창신동이랑 동자동 등등에 있는 그 이제 쪽방촌, 그러니까 독거노인들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노동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어쨌든 서울에서 그 가장 주거 환경이 나쁜 곳에서 이제 계시는 이제 가난한 분들, 그 힘든 분들이 계시는 이제 그 쪽방촌을 들여다본 건데 보통 이제 기자들이 쪽방촌에 많이 주목은 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주목을 했으냐, 그분들이 겨울에 얼마나 힘든지, 으흠. 혹은 여름에 얼마나 힘든지, 그리고 또 왜 그 왜 이 동네의 주거 환경을 개선할 수는 없는지 등등을 사실은 들여다본 기사는 엄청나게 많아요. 많았죠. 뭐 근데 이재만 하면 한 번씩 나오는. 근데 이혜미 기자는 뭘 했냐면 그 쪽방촌의 실 소유자들 그 등기부등본을 다 떼본 거예요. 그 하여튼 허름한 쓰러져가는 집들을 갖고 있는 사람은 누구냐. 네. 거기 사는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는 건 아닐 거니까. 네. 그 이제 발상이 일단 기특합니다. 한번 알아보자라고 생각했던 것 자체. 그것도 본인 아이디어입니까? 네. 네. 아, 그리고 그게 보통 그게 쉬운 작업이 아니거든요. 그러게요. 그게 어쨌든 전수 조사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서울 시내에 있는 그 쪽방촌 소유자들에 대한 전수 조사를 한 거예요. 그럼 저 등기소 뭐라 요즘 법원이죠. 네, 대법원 등기소에서 거기 등기소 가서 홈페이지 가서 주소를 하나하나 다 넣어봐야 네. 되는 거죠. 그다음에 엑셀에 작업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동자동 16번지 넣어서 뽑아보고 16-1번지 뽑고 17번지도 뽑고 이거를 다 수작업으로 하는 거예요. 네네네. 그 많은 집을 네. 네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그 착지도시 서울을 보면은 실제로 그렇게 뽑은 그 온갖 등기본들을 쫙 그 넓은 그 공간에다가 늘어놓고 서로 정리하는 그런 작업의 사진 같은 것들도 있고요. 자, 그래서 정리해봤더니 알아봤더니 소유한 사람들은 누구더라? 일단은 그 한 집당 한 사람을 소유하고 있었던 게 아니죠. 그럼 뭐 한 일가가 그 쪽방촌 동네 한 구역을 전부 다 소유하고 있든지 등등의 수십 채 뭐 이렇게 뭐 그런 식의 수십 채까지는 아니지만 아니고 여덟 채 이렇게 네, 이제 그런 여덟 채 아홉 채씩 가지고 있는 정황을 발견했고 이제 그분들이 뭐 아빠 엄마 뭐 할아버지 뭐 딸 아들 이런 식으로 하고 이제 그들 가족이 어디 사는지 등등을 확인을 해봤더니 놀랍게도 뭐 강남 뭐 타워팰리스 네. 뭐 이런 데 산다는 것까지를 다 확인을 한 거죠. 그래서 이혜미 기자가 책 제목은 착취도시 서울이라는 제목으로 나왔는데 당시에 그 기사를 낼 때는 지옥과 아래 쪽방 네 지옥과 아래 쪽방이라고 하는 타이틀에다가 빈곤 비즈니스라는 네. 표현을 만들어서 내놓았죠. 가난한 사람들을 피를 쪽쪽쪽 빨아먹는 부자들 이야기. 굉장히 의미 있는 작업을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뭐 저도 넓게 보면 비슷한 업종에서 일하고 있지만 쉽지 않거든요. 그런 거 아이디어가 떠올라도 막상 이거를 이 아이디어를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들을 쭉 뽑아보면 엄두가 안 나잖아요. 이게 됐다 그냥 포기하자 이렇게 되는데 그거를 정말 집요하게 해가지고 뭐 이 책으로 나온 거 말고 다른 뭐 반향이라 그럴까요? 그런 게 좀 있었습니까? 아 뭐 사실 그 책은 저는 진짜 개인적으로는 이 취재한 뒷 이야기가 너무 아까워가지고. 예, 왜냐하면은 그거 취재하면서 그 실제로 동자동이나 창신동에 계시는 맞아요. 분들과 네. 교류를 계속했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네. 기사에는 사실 담지 못한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제 사적인 그런 이야기들도 많고 해서 그리고 당시에는 너무 세상에 안 알려진 사실을 제가 기사로 써야 되니까 좀 무서운 거예요. 이걸 어디 정도까지 써야 되는지.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약간 취재한 것이 200이라고 치면은 한 80 정도 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나머지 한 120 정도를 그냥 제가 마음속에 묻고 지나가자니 너무 아깝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로 이 취재물을 계기로 이제 사회에 던지고 싶은 메시지도 분명히 있었고 해서 나름대로 정리를 해가지고 쓴 것이었는데 질문이 뭐였죠? 아 뭔가 그 기사 때문에 뭔가 네, 사회적으로 네. 바뀌거나 뭐 반향이 있었느냐 네. 아 네. 아 일단은 사실은 영등 왠지 너무 허술해 보이네요. 나랑 비슷한 과인 것 같은데 뭐 얘기하다가 질문 까먹고. 영등포 쪽방촌이나 이제 동자동 쪽방촌 지금 뭐 여전히 투쟁 중이기는 하지만 장관 전 장관들이죠. 지금 장관은 아니고 전 장관 국토부 장관들이 쫓겨나지 않는 공공 재개발을
이제 정책을 발표를 했고 동자동은 그 소유주들의 어떤 저항이 너무 거센 상태라 가지고 지금 어떻게 되어갈지는 좀 향후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근데 어쨌든 뭐 제가 이거를 써서 바뀐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정책이 하나 나오는데 단초를 제공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뿌듯함을 혼자 갖고 있습니다. 그 사회가 얼마나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기자로서 이혜미라는 사람의 어떤 위상? 요거는 확실히 바뀐 것 같은 게 지금 이 새 책 날개에 보면 기자로 활동하면서 올해의 여기자상, 최은희 여기자상, 이달의 기자상, 올해의 데이터 기반 탐사 보도상, 한국 온라인 저널리즘 어워드 대상 등을 받았다. 이거 말고도 더 있다는 뜻이죠, 상이. 네. 지금 기자로서의 구력에 비해서 이렇게 많은 상을 받은 게 이게 또 다 그 착취도시 서울 그 책에 그 기반이 된 시리즈 네. 그게 제일 컸던 거죠. 네, 관련 기사로 좀 많이 받았고요. 그런데 요새 이 좀 후속곡을 좀 터뜨려야 되는데 요새 다음 앨범이 안 나와요? 슈가맨 같은 거 보면 유행곡이 딱 하나밖에 없고 그 다음에 한 10년 동안 잊혀져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 요새 조금 네 똥줄이 탑니다. 괜찮아요. 아니 그 다음 히트곡 내야 되는 사람을 그게 왜 커넥트 룸이요? 뭐라 그랬죠? 커넥트 팀. 커넥트 네. 팀? 그런데 배치해가지고 기사를 못 쓰게 하니까 다음 곡이 안 나오는 거 아닙니까? 한국일보가 잘못했네. 아 이거 윗분들이 들으시는데 혹시 아, 지금 하는 일은 재밌게 하고 있고요. 재밌게 하고 있고 다음에 또 유행곡 차차 네 존경받을 일이 있겠죠. 이 정도 되면 이제 애청자 여러분께서 이혜미나 혹은 착취도시 서울을 검색을 해볼 텐데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 방금 이제 구력에 비해서라는 표현을 JYP가 썼는데 연차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뭐 7년차 기자고요. 사실 나이만 놓고 보면 한 30대 초반 정도? 네. 네. 여기 책에 써놨습니다. 1989년생이라고. 네. 아예 구체적으로. 89년생이면 901. 우리 나이로 해도 32살밖에 안 됐잖아요. 33살. 그러니까 네. 야, 33살. 네. 그러니까 기자 생활 한 5년 차 정도 때 이렇게 맞아요. 큰 특종을 빵 하고 터뜨렸고 네. 그리고 그 특종의 기반을 두고 책도 냈고 네, 그랬던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훌륭한 책을 냈는데 그때는 책걸상 뭐 이런저런 사정으로 책걸상에 모시지 바로 못했고 바로 1년여 만에 네. 두 번째 책을 또 냈는데 이게 지금 또 화제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아, 그 진짜 제 한 10년 전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아, 어느 측면에서? 한 해 한 번씩 책 내는. 아, 아 그거. 난 또 좋은 기사 썼다는 거 뭐 이런 얘기 하는 줄 알고 지금 구박하려고 그랬더니 제가 될 게 못 되고요, 그건. 아니 뭐 우리끼리 뭐 우리 편이니까 하는 얘기지만 강 기자도 젊었을 때 다 이렇게 큰 거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큰 거 많이 했었죠. 네. 네. 뭐 무슨 상도 많이 받고 그랬죠. 네. 다 더덕고 부질없더라고요. 그 한 10여 년 전에 받은 뭐 큰 상 뭐 무슨 엠네스티 뭐 이런 것도 받고 네, 엠네스티 이런 것도 받고 뭐. 네. 네. 강 기자도 기자로서도 왕년에 잘 나갔던 사람입니다. 아니 지금도 지금도요? 네, 지금도. 지금은 제 책 팟캐스트 진행자로. 지금도 충분히 사회의 균형추로서. 혹은 이제 이 논란이 되는 아. 책의 저자로서 아니, 이런 걸로 유명하죠. 아니, 그 한참 후배가 사회의 균형추로서 이런 얘기하니까 좀 놀리는 것 같고 되게. 본보기로서. 네. 네, 어쨌든 그 작년에 착취도시 서울로 깊은 인상을 줬던 이혜미 기자가. 저는 좀 약간 뜬금없었어요. 처음에는 그러게, 나도 그리고 올해 또 갑자기 이 와중에 자본주의 퀴즈의 반자본주의적 분투기라고 하는 알쏭달쏭한 제목의 책으로 다시 또 찾아와서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러게요. 그래서 이제 읽어봤죠. 또 본인이 또 그 뭐 소셜 미디어 이런데 이제 프로모션 하는 것도 눈여겨보고. 근데 또 너무 재밌는 거예요. 책이. 예, 그 착취도시 서울이랑 전혀 다른 맥락에서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약간 뭐냐면 그 이혜미는 이렇게 살아왔다. 그리고 이렇게 살고 있다. 뭐 이런 걸 이렇게 딱 보여주는 건데 그래서 오히려 착취도시 서울보다 이 자본주의 퀴즈의 반자본주의적 분투기를 책걸상에서 소개하는 게 애청자들이 읽기에도 훨씬 더 즐겁고 또 기자 이혜미, 인간 이혜미를 더 아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JYP한테 이 책 같이 읽고서 한번 이혜미 기자
모셔보면 어떨까요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JYP도 그 흔쾌히 YG가 뭐라고 하면서 이제 추천을 했냐면 네네. 그 착취도시 서울을 썼던 그 이혜미가 새로운 책을 냈는데 이것도 재밌더라. 이걸로 방송을 해보지 않겠느냐 그냥 이렇게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는 거죠. 근데 하여튼 뭐 전작도 알고 있었고 제목을 딱 보니까 그 전에 그런 책을 그런 기사를 썼던 기자인데 제목이 자본주의 반자본주의 그러니까 뭔가 이게 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쭉 자라와서 어? 살고 있는데 뭔가 진짜 반자본주의적으로 자본주의에 저항하는 뭔가 이렇게 약간 코믹 에세이인가? 명랑소녀 분투기 뭐 이런 계열인가? 하여튼 그런 거를 이제 상상하면서 뭔가 하여튼 착취도시 서울의 약간 캐주얼한 버전? 그런 건가? 이런 느낌으로 이제 뭐 읽어볼게요. 이러고 이제 읽었어요. 네. 읽어보니까 또 이거 완전 다른 네. 예상을 깨는 책이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저는 이게 어떻게 세상에 등장했는지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요 정도 이제 시간이 흘렀는데 네, 책 네. 제목 말고는 컨셉이고 뭐고 아무 얘기를 안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네. 저자로서 이제 약간 초조하죠. 내 책 홍보는 언제 할 수 있는 건가? 아니, 언제 제가 멘트를 들어가면 되는지를 계속 눈치를 보고 있어요. 아니, 그렇게 눈치만 보다가는 네, 네. 방송 끝날 때까지 한마디도 못해요. 보통은 이렇게 진행자분이 이렇게 이렇게 약간 마이크를 넘겨주는 느낌이 있는데 약간 마이크를 분투해야 하는 그런 컨셉인가? 네. 자, 질문에 답을 주시죠. 네. 네, 어쩌다가 이 네, 책이 어쩌다가 세상에, 이 세상에 나오게 됐나요? 일단은 어쩌다가 전에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약간 최근 들어서 막 청년 담론이나 SNS MZ세대 이런 담론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표현하면 또 좀 논란이 될 수 있긴 한데 너무 세대 이 세대와 멀찍이 떨어져 있으신 분들이 이 요즘 애들이 이렇네 저렇네 하는 거를 우리 같은 사람들 아니요 그런 것에서 쉽게 논평하시는 분들이 너무 쉽게 요즘 애들을 논평하는 것이 개인적으로 좀 꼴보기 싫더라고요. 꼴보기 싫어서 좀 이거 그대로 좀 약간 묵가면 안 되겠다 내 얘기를 풀어서라도 이 요즘 애들이 이러이러한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뭐가 좀 어떤 그런 좀 철학이라던가 생각의 결 같은 것들을 섬세하게 설명해 주는 게 필요하다. 왜냐면은 뭐 요새 애들이 뭐 미라클 모닝을 하네 아니면은 뭐 영끌 부동산을 사네 했을 때 다 그런 해석이 암호화폐를 하네. 네, 뭐. 암호화폐를 하네 이런 것들이 실제로 걔네들이 왜 한다라기보다는 어떤 발화 권력을 가진 어떤 세대나 어떤 그런 뭐랄까요? 논평하기 좋아하시는 분들의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요? 뇌피셜이 많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고 그래서 그런 것들에 실제 팩트나 취재에 기반하지 네, 않고 네, 이럴 것이다. 근데 그것들이 굉장히 이들을 이해하는 데에 조금 오염된 관념을 좀 심어준다는 생각을 해서 이러한 행동들의 어떤 행동들의 기저에 어떤 것들이 좀 숨겨져 있는지를 제 이야기를 빌어서 설명을 하고 싶었고 그래서 그중 하나가 제가 이제 페이스북이었는지 SNS 어디였는지 모르겠는데 요새 애들이 미라클 모닝하고 뭐 아침에 뭐 루틴 앱 켜가지고 영양제 먹기 하고 뭐 이런 것들 너무 박정희 시대의 근면성실함으로 보지 말자. 왜냐면은 이거는 얘네들이 아 내가 근면성실 해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더 따라잡고 우리 뭐 산업이었고 뭐 나라 이렇게 세우고 이러한 멘탈리티에서 연유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혼란한 뭔가 세상 속에서 내가 지킬 수 있는 것은 일상밖에 없잖아요. 내가 뭐 지금 시스템을 전복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이 체제를 바꾸겠습니다. 이러한 뭔가 공명심 있는 것도 아니고 한데 내가 지키고 싶은 것은 일상 단 하나뿐인데 그 일상에서라도 남들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내가 좀 주체적으로 시간과 어떤 철학을 가지고 살고 싶다라는 것에 좀 기반을 두고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에 쪼끄를 썼어요. 근데 이제 이 출판사 편집장님이 그걸 보시더니 이러한 느낌으로 조금 책을 하나 써주실 수 있겠느냐라고 했는데 처음에는 약간 사회 비평서 같은 거를 기대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세대론 같은 거를 사회 비평서로 쓰는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조금 불호하는 편입니다. 왜냐면은 세대 특히 지금 MZ세대라던가 20대라던가 이런 좀 젊은 90년대생이라던가 이런 계층은 세대 안에서 너무 양극화라던가
그런 것도 심 그런 것도 심하고 세대 내 계급이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하나로 딱 이렇게 네. 뭉뚱그려 가지고 규정하기가 거죠. 어렵다라는 네.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예를 들어 옛날에 유행했던 뭐 88만 원 세대 이런 식의 사회 비평서를 쓰면은 너무 부적절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걸 쓰고는 싶었어요. 왜냐면은 약간 아까 그 뇌피셜로 떠드는 네. 꼰대들한테 거기에 대항 권력을 가지기 위해서 이 질문에 대항하기 위해서 요즘 애들 왜 그래? 막 이렇게 무신경한 질문에 대항하기 위해서 이 우리 세대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 그러면은 여러 비판을 피하면서 우리 세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했을 때 아, 나를 팔아야겠다. 나를 팔아서 네 우리 세대 이야기를 조금 확장해가는 방식으로 쓰면 어떨까 해서 써봤는데 어떤가요? 네. 아니 그래서 더 놀라운 게 뭐냐면 그 저는 어딘가에 네.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매체에 연재를 했었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 왜냐하면 너무나 부지런하게 단단한 글들이 엮여가지고 책 한 권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또 솔직히 말하면 또 글마다의 편차도 약간씩 있고 아. 그래서 약간 정기 부정기 연재를 한 다음에 그 연재를 좀 편집을 에디터십을 발휘해서 엮은 책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처음부터 네. 끝까지 다 쓴 글이라면서요. 정확하게는 3차 팬데믹과 4차 팬데믹 그 3차 웨이브와 4차 웨이브 사이에 방콕하는 시간이 늘면서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 만나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주말마다 썼습니다. 재택근무도 했습니까? 재택근무도 그 간헐적으로 했죠. 네. 뭐 재택근무하는 시간에 글 쓴 거 아닙니까 혹시? 아 여러 그렇진 않고요. 아니라는 계속 아니라는 대답이 약간 한 박자 늦게 나온. 아니요 질문이 아 질문이 네 훅 들어오셔가지고 네, 그렇진 않습니다. 주말에 다음에 네, 주말에. 그러니까 그 뭐 쓴 시점 보니까 여행 준비의 기술 딱 나오고 나서부터 딱 시점으로 보면은 그 여행 준비의 기술도 공통점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일단 연재 같은 거 하지 않고 일단 처음부터 책으로 쓰겠다고 이렇게 구조를 잡아놓고 쭉 한꺼번에 썼다 짧은 시간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런저런 책을 좀 써왔는데 아 이제 뭐 이거 쓰려니까 이건 여러 가지 또 걸리는 게 있고 요거 쓰려니까 이것도 또 힘들고 막 오래 걸리고 그래서 뭐 하지? 너무 책을 오래 안 내고 있는데라는 생각을 하다가 그래 그럼 나를 팔자. 맞아요. 아니 그 두 가지가 아니에요. 사실 저는 그 여행 준비 기술을 지금 이 상황에서 훅 꺼낸 게 여행 준비 기술이 2차 유행과 3차 유행 사이에 집필해가지고 나온 책이잖아요. 맞아. 그리고 반자본주의 퀴즈의 반자본주의적 분투기가 나온 출판사랑 똑같은 출판사에서 그래요. 나왔고 그러고 보니 출판사도 같아요. 픽한 편집자도 같은 분이 아닐까. 그럴 것 같습니다. 네. 픽한 편집자도 같은 건 사실 의미가 없죠. 이거 저는 제가 그쪽에다가 던져준 거고. 그 네. 아마도 그 그랑마리 출판사의 이은혜 주관님께서 네네네. 써보라고 권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네네, 맞아요. 그 박재영 주관이 이제 투고를 한 것도 이은혜 주관이니까 그렇죠. 그런 여러 가지 공통점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뜬금없이 여행 준비 기술 소환을 했는데 어쨌든 두 분 다 엄청 빨리 쓰고 부지런하네요. 야, 너 너무 신기했던 게 이 자본주의 퀴즈의 반자본주의 분투기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다 그냥 한 달 전, 두 달 전 이야기도 여기에 다 녹아들어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글 많이 쓰고 책 많이 읽는 YG가 부지런하다고 남들한테 얘기할 계제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예를 들어서 그 아까 댓글 읽을 때도 잠깐 나왔던 그 장유진 작가의 달까지 가자의 독후감이 맞아요. 자본주의 퀴즈의 반자본주의 분투기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이거 얼마나 걸린 겁니까 쓰는데? 한 세네 달 쓴 것 같아요. 네. 그 세네 달 쓰고 한 달 정도 출판사에서 좀 빠르게 작업해가지고 바로 책 낸 거군요. 네, 근데 약간 몇몇 그 아까 전에 YG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이 챕터별로 그 쪽 그 목차별로 편차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 진짜 완전 적합한 평가인 게 왜냐면은 이게 약간 MZ세대론을 좀 짬뽕시키면서 제가 정말로 진짜로 완전 한 120% 생활 속에서 체화하는 것과 한 80% 정도 동의하는 것과 그런 것들이 조금 섞여 있고 특히 그 중간중간에는 약간 좀 뭐랄까요 제가 개인적으로 페이스북에 글을 잘 막
제 의견을 막 많이 남기지는 않아요. 근데 보통 열받을 때 메모장에 많이 쓰거든요. 네네. 메모장에 써서 올리지 않고 차고 저장해놨어요. 근데 그게 원고가 된 챕터들이 몇 개 있는데 주로 친구들이 평하기로는 그 메모장 챕터들이 다 괜찮다. 아. 분노가 더 있어서 참 괜찮더라 이렇게 하더라고요. 책을 책에다가 실을 계획 없이 그냥 막 거칠게 쓴 게 오히려 더 생생하고 막 날것의 느낌이 있다 이런 뜻일까요? 뭔가 뭐랄까요? 저는 사실 좀 글을 쓰게 하는 저의 동력이 분노거든요. 저는 좀 약간 열 받으면 글을 좀 항상 잘 써요. 그럼 분노가 없으면 마감도 사실 좀 잘 안 되는 편이에요. 그래가지고 분노가 유발되면 말도 더 잘하나요, 혹시? 아 생각해보지 않은 질문인데 혹시 그러시다면 계속 뭔가 분노 유발 질문을 좀 던져볼까? 아 벌떡 일어나. 네, 그래서 약간 뭐 메모장에 되게 좀 아카이빙을 했던 챕터들이 좀 아마 YG께서 보시기에 좀 좋았던 글들이 아닐까. 편차가 있다는 게 아마 그 수준의 차이가 있다는 것보다는 네. 뭔가 이렇게 캐릭터라 그럴까요? 이렇게 스타일이 좀 다른 그런가요? 네, 그런 것들이 섞여 있다라는 의미일 거예요. 호흡이 좀 다른 글들이 중간중간 섞여 있어서 보통 호흡이 다른 글들이 중간중간 섞여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그 성격이 다른 매체에 따로 글을 쓴 다음에 합쳤는데 그 합칠 때 좀 유기적으로 잘 합쳐지지 않으면은 읽는 독자가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종종 있는데 몇몇 글들에서 그런 느낌을 좀 받아가지고 아 어딘가에 연재를 했었나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네. 자, 이 대목에서 우리가 지금 훨씬 앞에 얘기했어야 되는데 까먹고 또 지나간 게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며칠 후에 유튜브 그 라이브를 할 예정이에요. 7월 29일 목요일 저녁 8시 한국 시각 8시부터 한 100분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YG 나오고요. JYP도 물론 나오고요. 네, 혼비도 나오고요. 네, 박평도 나옵니다. 네, 29일 날 오후 8시부터 한 100분 정도 그 책걸상 최초로 유튜브 라이브를 진행해 볼 예정인데요. 여기 문제가 있어요. 이 유튜브 라이브가 이게 난데없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작년에 시즌 3 이 제작비 펀딩 할 때 이 상품이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몇 개 있었는데 그 중에서 유튜브 라이브 생방송 참가권이 포함된 티켓을 구매하신 분들만 대상으로 우리가 유튜브 라이브를 하겠다라고 그때 이제 공지를 했었단 말이죠. 그동안 쭉 6개월 넘도록 못하다가 이제 드디어 하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텀블벅을 통해서 저희가 펀딩을 해가지고 그 후원자분들의 이메일 말고는 연락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메일로 이미 지난주에 안내 메일을 드렸어요. 그런데 스팸 처리된 거죠. 네, 대부분의 메일이 스팸 처리가 됐나 봐요. 답이 안 옵니다, 지금. 네, 뭐 네. 당연히 이제 답을 해주신 분들도 있는데 참여하겠다, 안 하겠다, 가타부타 말씀이 없으신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아마 스팸 처리된 게 아닌가. 왜냐하면 이제 몇 분 정도가 참여를 할지가 대충 파악이 되어야 우리도 뭐라도 좀 준비를 할 텐데요. 네. 그래서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 중에서 작년에 시즌 3 펀딩을 하실 때 참여하셨던 분들 중에서 이 스팸 메일 한번 뒤져보세요. 스팸 메일함을 뒤지시거나 나는 그때 분명히 티켓 구매했는데 나 아무 연락을 못 받았다 이러신 분들은 저 뭐 오디오 클립 저 게시판 같은 데다가 저 비밀 댓글이라도 좀 남겨가지고요. 이메일이나 전화번호 좀 남겨주시면 저희가 제작진이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지금 들으시는 바로 주세요. 며칠 안 남았으니까. 이혜미 기자는 유튜브 라이브 해봤습니까? 아, 안 해봤습니다. 유튜브 라이브. 요번에 저 책 좀 반응도 괜찮은 것 같은데 한번 하시죠. 여기서요? 아니요. 여기서? 아니, 딴 데서. 아, 딴 데서요? 아니, 제가 자기 채널이 집에서도 있는데. 할 수 있어요. 아, 제가 채널이 있는데. 간단합니다. 노트북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건데. 아. 이게 기자들이 이래요. 이게 왜? 세상 똑똑한 척은 다 하면서도 뭔가 막상 이렇게 뚜껑을 열어보면 허술하고 재미를 드리려고 한 겁니다. 네. 하나만 더 여쭤보고 이번 회는 마무리하겠는데요. 이 제목은 누가 어떻게 정했습니까? 나 제목은 출판사와 머리를 굉장히 오랫동안 맞대며
엄청난 타협의 결과라고 해야 될까요? 그 원래 이혜미 기자가 원했던 제목은 뭡니까? 저는 아 비판받을 거 비난하실 것 같은데. 아 괜찮습니다. 저는 여기 표지 되게 조그맣게 적혀 있는 거 저의 나름 의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 조용하게 네. 이긴다 우아하게 바꾼다. 제가 너무 넣어달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조그맣게 써주세요. 아니 요거를 제목으로 밀었습니까? 혹시 네. 조용하게 이긴다 우아하게 바꾼다. 괜찮은데? 그렇죠. 이게 왜냐면은 저희가 이 책이 관통하는 메시지가 옛날에 뭐 86 세대처럼 운동하면서 과거의 산업화 세대를 일종의 뭐 진중권 교수의 그 전 교수의 어떤 표현을 빌면은 부모를 살해한다라고 하는데 그러한 방식으로 뭔가 세대를 바꾸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체제 안에서 조용하게 바꾸고 우아하게 이긴다. 이런 게 우리 세대가 생각하는 주류 전환이다. 조용한 주류 전환. 라는 그런 주제의식을 좀 전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어떠세요? 지금 제목이 나온 것 같아요. 근데 메시지는 괜찮아요. 조용하게 이긴다. 네, 우아하게 카피로 바꾼다. 사용하는 거는 괜찮은데 제목으로 네. 메인 타이틀로 밀기에는 네. 무슨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인지 근데 저는 짐작이 안 갑니다. 그 자본주의 퀴즈의 반자본주의 적 분투기인데 적이 그렇게 거슬리더라고요. 아, 그렇죠. 적 싫죠. 네, 적이 싫어요. 네. 그냥 반자본주의 분투기든지 아니면 자본주의 퀴즈의 대한민국 분투기든지 뭐 약간 그런 그 식으로 좀 해보면 실제로 SNS 생각. 같은데 네. 이 책에 대해서 언급하신 분들 중에 제목에 아, 적자 빼고 네. 쓰신 분들 꽤 있어요. 아 봤습니다. 정말요? 네. 자본주의 퀴즈의 반자본주의 분투기라는 책을 읽었다 뭐 이런 글을 네. 보이더라고요. 네. 글 쓰시는 분들이 적을 진짜 싫어하잖아요. 네. 근데 제목에 적이 들어가는 경우는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아마 출판사에서도 고민을 하시다가 이렇게 붙였긴 했을 텐데 독자 입장에서 저는 적이 상당히 좀 거슬리더라고요. 근데 아마 반자본주의 분투기라 그러면 또 노골적인 책 제목에 적자 들어가는 거 책 되게 많을걸요? 뭐가 있나요? 얼른 생각 안 나요 저. 글쎄요. 생각 안 나잖아요. 한 번도 경험해본 적이 없는 나.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였잖아요. 자, 어쨌든 그 이혜미 기자가 착취도시 서울 이후에 1년 만에 자본주의 퀴즈의 반자본주의적 분투기라는 책으로 돌아와서 JYP랑 YG가 재밌게 읽고서 지금 이혜미 기자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지금 이미 시간이 많이 됐어요. 이혜미 기자 거의 이야기도 못했는데 지금 네. 억울하죠 되게. 이야기 이거보다 더 해야 되는 거죠 원래. 네. 지금 다른 게스트들의 평균치에 비해서 특별히 적게 말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럼 이 페이스대로 쭉 가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책에 실제로 어떤 네.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를 훨씬 더 많이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요일에도 한 번 더 나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